네, 오늘의 뜨거운 테마주, 네, GSE가 안 올라오면 이상한 거겠죠. 네. 예. 네, 일단 말씀을 드리면 GSE 가스 관련주로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좀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스 대장주로서 역할을 좀 독특히 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거래 제한폭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 일단, 일단 제가 원고 쓸 때까지는 그래도 20% 초반대였었는데 지금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. 예, 직행하는 모습을 지금 전투 중인 치열한 전투 중인데 당분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한 번, 한두 번 정도 시세는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확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. 갑자기 또 화해할 수 있는 무드의 분위기가 맞습니다. 나오게 된다면 예. 당연히 급락할 수 있는 조짐이 보여지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상한가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새벽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라면은 데이트레이딩, 즉 하루의 매매를 끝내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보유자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구간, 즉 상한가 구간에서는 일부 물량을 덜고 내일 뭐 다 내일 공략하셔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정말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날지 정말 감당을 맞습니다.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예. 보시면은 온갖 기사들이 새벽에 난무를 하더라고요. 화해했다 아니면은 포를 뭐 좀 그 북경에서 싸우고 한다. 있다 네.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. 정말 무슨 한국에서 전쟁 나는 줄 알았는데 예.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스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. 이 GSE뿐만 아니라 뒤에 후발주자 뭐 중앙에너비스나 SH 에너지 화학 같은 가스주 혹은 지금 산발적으로 시세를 튀고 있는 뭐 사료 관련주들도 예. 계속적으로 한 번쯤 시세를 분출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같이 이제 뭐 전쟁 테마 혹은 인플레이션 관련 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시세 분출은 당분간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따라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게 시세가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좀 이제 한 5천 만약에 예를 들어 GSE 같은 경우 5천원 중반대 혹은 네. 이제 5천 후반대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일부 매도하고 내일 정도 또 시세 분출하고 갭 상승하면 그때 보셔도 늦지 않고요. 뒤에 후발주자들 계속적으로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트레이딩 좀 늦게 보셨던 분들께서는 후발주자인 중앙에너비스나 SH에너지 화학을 공략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.